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가를 빨리 얻게 하소서. 눈이 제일 사람 육군 중에 많이 쓰이는 건데 눈알을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있네. 덕진공원에 지금 뭐 연꽃 축제들 한다는데 꽃 구경 안 가시고 여기 온 사람들은 무슨 뜻이야? 꽃보다 여기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날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보러 와야 되겠지?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무슨 노래를 나도 하나 들었는데 뭐 스칠 듯 지나버린 그만인 사람이 나하고 뭔 인연이 돼가지고 나한테로 와서 장미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가는 노래가 있대. 다 알아요? 그 노래가 슬프던디. 장윤정이 노래 참 잘하대. 그 전에 지금 엄마는 절에 다니고 그러면서 뒤지게 싸워 쌌던데 어찌 됐는가 요즘? 엄마가? 무엇이 어째서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 그렇게 갔을까? 그런데 사람 눈이 70, 80% 역할을 하고 네 눈으로 꼭 봤느냐고 하긴도 눈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람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대요. 보고 들은 것이 다다.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거짓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나이 들어가면서 100% 믿어지지가 않지요.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을 거라. 그런다고 선지식 큰 스님들의 법문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것은 아니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10주 10행 선지식 중에 10행 중에 10분 중에 9번째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선지식 이름이 부동우바이라. 부동우바이. 움직이지 않는 우바이는 누구지요? 청신녀.
청신녀라는 것은 여자 신도, 신심이 많은 여신도를 청신녀라고 하는데, 청신녀를 근사녀라고도 번역한다고 그랬지요. 가까이 근자, 일사자를 모실사자 그러는데, 누구를 가까이 모신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는 여자 신도다. 그래서 청신녀를 근사녀라고도 그런다. 부동 우다, 저 우바이는 부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명을 받은 보살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부동 우바이가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동남동녀할 때 어린 여자아이야. 동녀라, 동녀. 부동 우바이 동녀. 이 앞전에 대강왕한테 소개받을 때 부동 우바이라는 동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우바이가 사는 성이 묘광성이라. 선제동자가 묘광성을, 대광왕 보살 살던 데가 묘광성이지. 묘광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소개받은 부동 우바이를 찾아서 이렇게 도로를 유행한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마찬가지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이전에 선지식한테 배웠던 공부를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억념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에서 잊지 않는 방법이 이제 억념이고. 그래서 선지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되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지식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공부를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전해 듣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주 그냥 몸에서 힘이 나고 황홀하고 기쁜 막 마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면 환희심이 나고 맑은 신심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고심이 일어난다. 아주 절대 나도 이 선지식한테 배운 공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데도 흘림이 없이 노력해야지 하는 거죠. 굳건한 마음, 광대심, 무진심, 그리고 마음을 크게 가져. 그러니까 한 법문에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그냥 막 첫째 기쁨에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체루 비읍이라,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냥 막 가슴이 적셔지고, 이제는 이 감동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나도 이렇게 되리라, 앞에 말한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이와 같이 사유하면서 체루 비읍, 슬피 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식이라는 게 참으로 희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나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나를 이렇게 웃게 하고 울게 할 줄 아는 게 누구여? 선지식이란 말이야. 노래 잘하는 가수가 슬피 노래를 하니까 그냥 가슴이 울렁거려서 나를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가, 이것도 감동이지. 법문을 잘해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 감동의 순간을, 그거는 자기 근기에 하고 딱 맞는 법문이니까 잊혀지지 않을 거고 잊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을 거의 간직하면서 그 감동으로
기준을 삼아서 자꾸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 가야 됩니다. 돌아서서 또 깔깔거리고 만나서 웃고 노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경고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아무리 깔깔거리고 친구끼리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고 놀아도 속에 굳건한 그 흔들림 없는 경고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응?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선지식은 이 큰 스승들은 참 드물다. 실로 희유함이 되는구나. 이 일체 모든 이들이 모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출생해주고 일체 모든 수행하는 보살들의 그 행위를 만들어주고 출생해주고 보살의 청정한 마음을 출생해주고 그 다음에 보살들의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이 공부를 해나가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삼매 광명을 출생해주고 불지견을 출생시켜주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문의 비를 비내려주고 이 선지식들이 대신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3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다 해서 거의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 3000년을 계속 이 선지식들이 맥을 이어주잖아요. 부처님 3000년 전 당시의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누구요? 그이들이 선지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들이요. 아,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그 마음을 내게 해주시는 분들이 선지식들이구나. 일체 보사들의 성근의 씨앗, 싹을 이렇게 키워주는 분들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널리 널리 일체 악도를 구호해 주는 분들이고 모든 평등법을 연설해 주는 분이다. 이 평등법이라는 것은 부처님법이에요. 부처님 이전 이후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몰라서도 못한 거예요. 그 평등법이 뭐냐? 아, 요즘에 우리 요 교구의 어떤 큰 스님이 책을 내서 아, 무아를 주장하시고 윤회 없다라고 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말은 다 옳은 얘기인데 나는 요거 한 오래 전에 하기사 내가 여기서만 얘기하는가이로 본인이 있는 데서 그래서 나는 20, 30년 전에도 이런 부분에 의심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의심이 많은가 봐. 여러분 최초의 삼법인을 기본 기초교리에서 공부하셨죠? 재행이 무상하다, 재법이 무아하다, 열반적정이란 건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아가 뭔지 그것이 인지가 안 되고 그러겠지?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적정하다. 열반의 자리는 적정. 아무 동요 없이 고요하고 착 갈아있는 거잖아요. 불꽃이 타다가 완전히 꺼버린 것을 열반이라고 그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적정한 열반의 경지는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라는 거고 제법이 무아, 일체 모든 것들이 무아이다라는 거예요. 아가 없다. 그 자리가 적정한 열반의 자리를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열반은 무상한 거고 무아인 거다. 응? 무아인 것이고 무상인 그 자리에 열반은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윤회도 없는 거다. 우리 이 생멸법에 의존해 사는 사바 중생들이 지금 가장 현혹된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이 경전을 보고 다른 참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도 그 참선하다가는 조사 스님들이 건네주는 하두의 현혹이 되고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근기에 맞춰 준 얘기에 자기가 잘못 맞춰서 현혹이 되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크게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이 두 자예요. 무라고 하는 말하고 유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 있어요.
무하다. 아가 없다. 아가 무엇인고? 아가 무라고 표현될 때, 아가 유라고 표현될 때, 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거기에 유무라고 하는데 현혹이 안 될 텐데, 사람들은 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유무에 자꾸 집착을 해. 결과론으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답답해서. 아이고, 이 세상에 존재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유라고 빠지고 무라고 빠진 놈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 이 공부하는 놈들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유에 빠지고 무에 빠졌다. 왜 그렇게 유무에 걸리느냐. 여러분한테도 과거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척 해서 내가 많이 넘어갔지, 유무에 빠지는 사람은 부처님도 구제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몇 차례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 법이 엄정하지 못하는 것이 나 술김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죄가 가볍더만. 여러분 무슨 기운으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흑백 논리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서 모든 것을 유무로만 판단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런데 조사 스님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놈한테는 유라 그러고 저놈한테는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쏘가나무가. 1700 화두 그 중에 대표된 것들이 있지요. 무자 화두, 조주 스님한테 불성의 개도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그 무는 어떤 물까?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앉아서 무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식, 내가 말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헤아려서도 안 되겠지? 유무라고 하는 글자에 빠지지 않는 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유무가 아닌 무가 무엇일까? 있다 없다라고, 모든 것은 부처님이 있다라고 그럴듯하네, 없다라고 맞구나, 그런데 맞지 않네, 맞지 않구나, 그런데 맞네. 유무의 성질은 그런 정도예요. 없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은근하게 있고, 있다라고 하자니 무엇이 없고, 가장 이 세상을 모든 변화로 만들고 감지하고 느끼고 내 것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체도 유라고 할 수 없고 무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모든 경전마다 얘기했잖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면 없는 게 마음이고,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작용을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유라고 해야 되나 무라고 해야 되냐. 공부에, 불교의 시초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의혹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모든 경전을 보면 거기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간단한 것을 부처님 말을 믿고 이러려니 하고 그걸 바탕으로 경을 봐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 내 생각이나? 최초의 기초, 부처님의 기초 교리를 여러분이 신입, 새로 발심해 온 사람에게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하두를 삼아야 될 공부를 기초에 여러분에게 던져줬던 거예요. 한국 불교의 입문이. 그게 이쯤 돼서 화엄경을 보고 이렇게 광대심을 가지고 이 광대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강원에서 사집을 보고 그 다음에 사교락에서 능엄경, 기실론,
옹각경이라고 보는데, 옹각경 보고 그 다음에 화엄경을 보거든. 옹각경에 각소현발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무슨 옛날에 실갱이라고 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각소현발. 이 허공이, 허공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내 마음이 드러났느냐, 깨달음이라는 각에서 이 허공이 나왔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평생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 유무에 집착해 놓으니까. 그런데 경전에 여러 보면은 다른 경전에 그 얘기를 가볍게 얘기해 놨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저 태평양 바다에 둥둥 떠 있는 하나의 돛담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런 경전을 보고는 거기에 의심을 갖지 말면 될 텐데. 허공이, 이 우주에 있는 허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각이라고는, 깨달음이라고는 마음자리에서 볼 때 태평양 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 둥둥 떠 있는 돛담배 하나의 역할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크기도.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심이 나올까? 이런 생각, 이런 선지식의 고마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제 동자가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찔찔 짜며 장윤적이 초원을 듣고 눈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사유하고 점차적으로 부동 우바이 동녀를 찾아가고 하는 그때 저 항상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보살들을 가고 깨닫게 해주는 열애의 사인천, 열애사천, 이 사자가 열애의 사자, 심부름꾼. 그 심부름꾼인 천신이, 하늘신이 저 허공 중에서 선제동자한테 이런 말을 해.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수행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 다 기뻐하신다. 선지식의 말에 수순하면, 따라서 살면 일체의 지지, 지혜의 땅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항상 일체 선우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발심해서 마음속으로 선지식을 절대 항상 멀리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원을 세우는 자는 일체의 세상 이치를 다 갖출 것이다. 선남자야, 너 어서 가서 안주왕성, 왕주왕도라는 건 이 부동오바이가 거치하는 성이야. 안주왕도라겠네. 안주왕도에 가서 마땅히 부동오바이 대선지식을 득견하라, 하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친견해라. 선지식을 가라. 그리고 선지식, 이 선제동자가 이렇게 열심히 과거 선지식한테 배운 내용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음 선지식을 찾아오는 걸, 그리고 그 감동에 젖어 있을 때 이 열애사천이, 열애심부름기인 천신이 그 속마음을 알고 이때다 싶으니까 그 감동 무너지기 전에 톡 한 번 더 찔러주는 거야. 선지식이란 이런 분이다. 선지식의 가르침대로만 따르면 그대로 수행하면 모든 부처님이 너를 찬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선지식의 말에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선지식의 저 가르침대로, 말대로만 그대로 따르면 네가 목적하는 일체 지지의 땅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
열애 사천, 공부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공부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하기를 바라리는 이 선지식의 이 지혜로 그이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열애 응공 정변지하는 부처님 명호도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이때다. 저놈이 이 감정에 빠졌을 때 더 한번 그냥 말뚝을 박는 거야. 신심에. 선지식이란 그런 거야. 어서 가서 다음 선지식 빨리 찾아봐라. 이해되지요? 자, 열애의 심부름 낀 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보는 이 책이 당나라본이거든. 진나라본에는 그리고 청량국사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항상 수축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되겠다라고 발심해서 바라밀 행을 평생을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들에게는 두 신이 항상 따른다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 공생공명이라고 하는 두가 두 내 동기가 같이 태어난다 소리도 초기에 나왔었죠. 여기에 천신이 원래 둘이다 그래서 열애사친 열애 심부름꾼인 열애사자인 천신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보살들을 늘 따라주는 수보살천이라 그래서 수행하는 보살을 도와주는 천신이라 해서 두 천신이 있다. 이 두 천신은 아까 얘기해서 태어날 때보다 같이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발심해서 공부하겠다라고 바람일을 행하는 수행자들에게는 항상 따르는 두 천신이요. 소위 말해서 두 호법보살들이란 말이요. 불법을 지켜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대승보살들에게 항상 옹호해주는 천신들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잊지 않고 천수경을 읽고 금강경을 독하고 반야경을 송하고 관세음보살 주렴을 하고 항상 그 공부하는데 방해되음이 없이 막아주고 옹호주고 큰 사고 없이 그 기도를 마치게 해주는 주변에 이 수축 보살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평생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원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대승보살신이란 말이에요. 그이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굳건히 믿고 당당히 여러분 하는 공부에 성취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에? 얼마나 든든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처음 열애사치는 부처님이 성불하시면서 목표를 달했지.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한 것은 부처가 되고 난 뒤에 그 모든 능력을 모든 중생 구제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부처가 된 뒤에 보살행을 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성불한 이후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심부름꾼인 사자들을 발심해서 공부하는 모든 중생 개개인에게 다 붙여줬단 말이야. 그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리고 이 우리가 공부하고 발심할 때 항상 천신이 따라다니는 게 늘 모든 이들이 원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부처님 법을 지키는 모든 수호신들이 모든 공부하는 보살들, 수행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 원력의 보살신들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최소의 부처님 같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두 보호자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지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난관이 닥쳐도, 아니야. 내가 하면은 돼. 왜? 내가 힘이 모자라도 이 도와주는 분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잘 살아요. 응? 예전에 내 한 얘기 거짓말 아니지요? 예. 이렇게 열애 사촌이 선재동자한테 이렇게 쐐기 박는, 신심의 쐐기를 받는 이렇게 조언을 허공 중에서 해 주었다. 그때 선재동자가 삼매의 지혜 강명으로 쫓아 일어났다. 그 허공 중에서 열애사천이 한 말을 듣고 이 자기 삼매지 광명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선지식한테 배운 공부를 이렇게 일심으로 사념하는 게 삼매거든. 그 삼매로부터 눈을 번쩍 뜨고 옳다. 다음 선지식 찾아가야지. 그래서 점차 유행해서 다음 선지식 계시는 안주성에 가가지고 두루두루 부동 오바이 선지식을 찾는데 여기에 우리 부동보사님이 어디 계시오 아는 사람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한량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남자야 부동 오바이는 몸이 그대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른 보살이 아니고 동년이라 아직 어린 여자아이라 그래서 아직은 그 집에 있으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엄마 아버지에게 나이 어리니까 보호받고 그 집안에 있대요. 그 나이가 어리니까 공부물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모여들어 일가 친척 권속들 법문들으로 하는 모든 이들이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모여든다네. 그 소리를 듣고 선재동자가 기쁜 마음이 마치 부모님 만나는 같이 하여서 즉시 부동우바이 집에 쫓아 들어간다. 그 댁내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우를 보니까 당우라는 게 그 집이고 정원이고 하는 거지. 이제 여느 선지식 때와 마찬가지로 복을 많이 지었고 그렇게 과거세 큰 공부를 했기에 의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려하지. 집도 막 찬란하고 정원도 넓고 그럴 거 아니라 이 동녀가 사는 집은 엄마 아버지를 보호받으면서 사니까 요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 당우가 금색 광명이 찬란해. 그래가지고 막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우에서 집 기둥 뭐 이런 데서 나는 빛을 이라고 쏘이는 사람들은 그냥 몸과 마음이 청량해져.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 그 광명이 몸에 대이자 503매문이 얻어지더라. 선재동자도. 일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 순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동료를 보기 전에 그 집안에서 나온 그 광명으로 인해가지고 그 광명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빛으로 쏘이기만 해도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선재동자는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 해왔잖아. 그 빛이 쏘이자 500가지 삼매문이 그냥 확 눈이 열리는 거예요. 대충 뭐 이런 것들 일체 희우한 것들은 모두 알아버리는 삼매 적정 삼매에 들어가는 거 적정에 들어가는 삼매 일체 세간을 모두 알아버리는 삼매 세간에 잘못된 그 떠나버려야 될 것들을 그냥 탁 멀리 잊어버리는 삼매 열애장 삼매 대충 이런 삼매를 500가지나 순간적으로 그냥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그런 훌륭한 선지식 눈에 안 띄나? 여러분 주변에 없어?
혼자만 그렇게 누리지 말고 이웃 사람도 좀 가르쳐줘가지고 같이 누리게 좀 하지. 이 삼매문을 그냥 얻자마자 이 삼매문으로 인해서 신심이 유연하고 아주 뭔가 마음이 그냥 솜처럼 가볍고 그냥 유연해지는데 마치 칠일태와 같더라. 한 일에 된 몸속 태와 같더라. 이래밖에 안 된 태는 엄청 부드러운 건가 봐.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유연해서 그냥 모든 걸 받아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7일 태가 20주 넘고 30주 넘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겠지. 7일 태가 어찌 생겼는가 난 안 만져봐가지고 모르는데 엄청 부드러운가 봐. 신심 유연하기가 7일 된 태와 같더라. 그뿐인가? 묘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아보니까 그동안에 선제동자도 맡아봤던 제천, 천룡, 건달바, 야차, 비인, 비인 등 이런 이들한테서 맡았던 향내가 아니더라. 그렇게 뛰어난 향기도 몸에서 나고 그러더란 말이야. 아, 대단한 우리 선지식이구나. 그 선제동자가 바로 동료 앞에 가가지고 합장 공경하면서 열심히로 일하고 치다봤어. 관찰을 했어. 그랬더니 그 형색이 단영, 단정하고 수묘해. 특수하게 묘해. 시방 세계의 일체 모든 여자들을 다 봐도 이한테는 못 미치겠더라. 그렇게 뛰어나. 세상에 제일 미인이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나이는 어린데 어린 것 같지 않고 우아하고 이쁘고 단정하고 흠잡을 게 이만큼도 없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거나 아니면 공부 다 마쳐서 관정 위에 있는 머리에 이렇게 물 붓는 이유가 마지막 관정 위에 있었지 십주에서 그런 정도의 보살 같더라. 흠잡을 게 없더라. 입에서는 미묘한 향기가 나오고 그 살고 있는 당호라든가 궁전 이런 것들 그 권속들 많이 모여드는 일가 친척들 이런 이들이 정말로 세상 일체 중생들이 어떻게 감히 미치지 못할 그 자리에 계시더라. 염착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 동료를 보고 사람들이 잠시만 봐도 모든 번뇌가 소멸돼버리고 마치 비유하자면 욕계에 있는 근심, 걱정, 번뇌 이런 것들은 저기 새끼 대범천쯤 가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라고 하거든. 마치 백만 대범천왕과 같더라. 그 욕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혜를 구족한 대보살은 제하고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이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할 바더라. 선제동자가 탐복해가지고 곡궁합장 그냥 허리를 90도로 팍 꺾고 합장을 하면서 정념으로 이라고 관찰하고 이 여인을 보는데 그 신체의 자유자재함이 불가사의하고 용모 단정하고 색상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유할 바가 없고 그 말할 거 없겠지. 그리고 각 털구멍에서 항상 묘한 향기가 나오는데 또 거느리고 있는 권속이 끝이 없이 많고 궁전은 최고로 좋고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그 동료를 쳐다만 봐도 환희심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노래가 나왔어. 수호 청정계여 수행 광대워 정진이 불태진이니 광명이 조세가니로다.
나무 앞이 탑일 소리가 절로 안 나와. 아, 선제동자도 여기서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이지. 선제동자의 뒤에 선제 다음에 뭐라고 그래? 동자 그러잖아요. 우바이 선지식의 이름이 동녀잖아. 동자, 동녀. 선제동자도 공부가 됐지만 항상 겉모습은 어린애란 말이야. 동자와 동녀가 만났어. 얘기가 잘 통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고 지가 한눈에 반한 거야, 동녀한테. 아, 척본인과 청정한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수호청정계라. 수행광대인이여,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욕을, 그 광대한 인욕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잘 수행해 왔던가. 이것이 한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야. 계를 지키고 그 인욕을 이겨내는 수행을 부지런히 끊기지 않게 정진을 해서 불태져 물러나지 않았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이 향기와 광채의 이 모든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는구나. 이렇게 오원절시 사구계로 노래를 이라고 불렀어. 선제동자가 이 개송을 딱 설하고 마치고는 사루어 가로대 성자시여 내 이미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지못하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또이라고 물었어. 오직 수행하는 사람은, 오직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점에 처해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 의심, 진정한 보살은, 큰 공부를 하는 진정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하두가 돼 있어야 되고, 그 하두를 하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놓치지 말고, 누구를 보더라도 저 우대 어른을 보더라도 저 아래 동남 동녀를 보더라도 물어라 이 말. 알만한 사람에게 그이가 다 내 스승이 될 것이다. 그이들이 다 내 선지식이다. 이런 마음이 변치 않고 이런 공부하는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불태전에 올력이 있시하면은 저 항상 내 곁에 이런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과거에 나같이 공부해서 성공했던 부처님 아직 성공의 말미를 덜 했더라도 원만한 대승이 된 어른들 이들이 다 자기 후배로서 이런 공부를 하는 자를 위해서 수호신이 돼가지고 아차고 딴 길 들어가면은 거기는 가지 말고 이 길 가라. 좀 마음도 변하기 전에 타일러 가지고 공부 더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야. 내 주변에 내 공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이렇게 항상 널려 있어. 여러분이 그걸 듣게 진정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아셨지요? 이 대목은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